자, 킹덤 러시 이어서 가야죠. 이거 좋네. 마땅히 하고 싶은 게임이 없을 때 가볍게 킬 수 있네. 아, 오늘 딱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저번 캠페인 혹시 안 읽었었나요? 쌍둥이 강 길목을 찾은 후 며칠간 행군 끝에 아군은 마침 흑백담 한쪽 전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부대는 거의 개멸 상태였습니다. 주둔 병력은 열쇠 우리를 건드렸으며 정찰 부대는 많은 적을 무례하다고 보고했습니다. 6개요. 며칠간의 행군 끝에 아군은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환전의 시간을 맞이한 우리는 리니리아의 남쪽 벽을 방어해야 됩니다. 아군의 수도네 여기가. 이게 다 있는 거네 뜻이. 무덤도 있고. 아, 여기로 갈수록 이제 보스가 있는 데인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긴가? 마왕에서 어떻게 갈라나? 여기까지는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건가? 여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 건가 보다. 이렇게. 아니야. 몰라. 철저하게 훈련된 아군과 더불어 왕께서는 두 개의 부대를 원조해주셨습니다. 비전 마법사들은 막강한 화력으로 아군을 도울 것이며 성전사들은 그 용맹함에 아군의 힘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그래? 드디어 성전사라는 아마 보병 계열이겠죠? 마법사에 관련된 게 풀리나 보네요. 자, 바로 가죠. 마침 마법이랑 병사 관련을 찍어놨는데 이거 쉽게 깨겠어? 비전 4타워 국립 매우 높으며 갑옷 입은 적들이 효과적입니다. 신성기사단 황금 갑옷을 입은 적의 공격을 더 오래 버틴 성기사다. 탱커다. 현재가 뭐 건방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산대경. 아, 얘네를 지원해준다고? 얘 죽으면 끝이잖아. 너 나와. 어디서 써봐야 돼? 여기가 마지막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문이. Give me a target.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제가 좀 데미지가 녀석 데미지가 별로 안 세네요. If it bleeds, I can kill it. 레벨 올라가면은 뭐 더 있겠지. Calm and careful. 이리 가라고. 아이씨. 다음 거는 뭐야? 도적 열. Give me a target. 비싸 건물 하는 게 낫겠죠? 개인적으로 다 복 건물 하고 싶은데 병사를 여기다 배치를 하고 여기 네 개랑 여기다가 병사 배치를 해서 보내고 여기는 저기 공격을 하자. 복 건물로. 복 건물 이제 사태가 풀렸으니까. Like a charm. I put a spell on you. 조금 애매한데? Might and magic. 나와. 한 명은 너가 가고. Swift. 한 곳은 얘가 오고. 이렇게. 밸런스. 중갑을 사용한 적에게는 아 이런 식으로 때리는구나. 승부상이 벌써 공격 멋이야. 아. 근데 공수를 어떻게 달아줄지 모르겠어. 원거리 지원이 되는 걸 만족을 했어. Reinforce. 얘네 죽으면은 부활 안 되겠지, 당연히. 근데 1초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 For honor and glory! 여기서 내기요. For the king! 당장 뽑진 않겠습니다. Have that day! 한 번에 깰 수 있게 좀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면은 충분히 한 번에 깰 것 같아. 충분히 너무 나댔어. 좋아, 좋아. 아, 그래, 세 명이서 다행이야. 좋아. 한 명이야? 뭐, 새로운 게 나와서 암흑기사. 공격력 높고, 체력 높은데 엄청 높진 않네. 방어력이 높은가 보다. 얼마 하죠? 250원. Like a charm. 여기서 위가 있는 거 아니야? 270만 내면은. 범위가 늘어나서 여기 이제 닫게 됐고. 기본 고블린이네?
아, 이제 같이 때리는 건 좀 아니다. 센 거 잡는 게 낫네, 이렇게. 그냥 저냥 잡는 거 하죠. 사기 건물을 하지 말고, 사기 건물을 하지 말고. 야, 근데 이거 법사원데. 안 보이지요? 좋아, 좋아. 많이 스킬이 되었네? 와, 아니, 별로 안 박혀. 나온다, 나온다. 아, 공중이야? 아, 공중병사가 나오네, 이제. 아, 많이 위험한데? 야, 제가 망했잖아. Might and magic like a charm.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메테오로 되나? 아, 메테오 되냐? 네, 다행이야. 이건 뭐야? 살쾡이. 아니, 소환한 거야? If it bleeds, I can kill it.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약간 마법이 있네. 아, 뒤에 있는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보병들은 약간 나중에 성기사라는 게 얘기였으니까. 아, 성기사 티어가 풀렸지 나도. 맞아, 맞아. I put a spell on you, Mike and Mystic. 너무 위험한데? 잠깐만, 너무 위험한데? 이게 뭐야? 상급 방어력은 느림, 비행 보통 속도, 원거리의 하급 저항. 아, 그냥 얇은 애들은 저항이 덜수 있나봐 이제. 어, 근데 막았어? 아, 하나 죽었다 그래서 합니다. 아, 만듭. 누가 봐, 그러지. 몇이야? 88에서 161. 야, 됐다 봐. 이거 뭐야? 10초마다 적을 먼지로 만들어버린다. 10초마다. 10초마다 최대 4명을 묶어서 지나온 길에 아무 지점 돌려버린다. 아, 이거 어떻게 방해한다고? 여기가 죽어서 위험한데? 이제 봐야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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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흑사 마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약간 상승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다행히도 가고일은 막아줄 것 같죠?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가고일 잘 막어. 여기다가 하늘. 죽음의 강선. 10초마다 하나니까 많이 잡는 건 아니네요. 강한 녀석 그냥 잡아줄 것 같은데? 오우거 같은 것도 한 방이겠지? 딱히 표시가 안 떴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나와. 프리덤! 이건 잡겠지 뭐. 자, 이제 슬슬 보병을 올려서 최소한 바깥을 할 수 있게. 아, 너무 약해졌어요. 바깥을 못했지, 내가. 여기다도 보병 둬야겠다. 여기 이제는 가야지. 이게 뭐 여러 번 때리지 않아도 굳이 딜타 넣지, 여기 위치면. 법딜을 어떻게 잡아보죠. 일단 보병을 해야겠다. 법딜을 넣어놓으면은. 아, 내가 아까 효율이 안 좋네, 2점에서. 아, 잠깐만. 아,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어, 근데 법딜로 이제 잡는다. 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
아 이거 좀 아닌데? 어 잡았다 잡았다. 어? 공주 공주 입구로 가 입구로 가. 바보 나왔다 바보 나왔어. 어, 재밌어 디펜스 게임. 뭔가 매력이 있어. 근데 너무 잘 채우는 거 아니야 이거? 피자도 있는데. 저 올려놨으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겠지? 방어력은 그래 잘 뚫어줘. 20초에 한 마리 잡는다면 왜 안 잡어? 아, 얘가 잡는 거구나. 아, 그래서 좀 죽긴 했네. 저기. 20초에 한 마리면 근데 거의 진짜 한 마리 잡는 거겠다. 세이프 나오면은. 많이 무대긴데? 어떻게 돼 이거 누르면? 아바다 캐다브라. 아 2초 저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거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한데요? 버텨야겠다. 어디가 먼저 뚫렸어? 한쪽은 얘네가 막아줄 테니까. If it bleeds, I can kill it. 나도 막을 것 같고. 오우 야. 올려볼까 이제 슬슬? 가고일이 안 나오는 것 같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I put a spell on you. 이거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아니야. 오병이 있으니까. 많은 것 봐라. 상대적으로 왼쪽이 더 잘 뚫리는 것 같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랩을 했는데. 너무 세. 돌려보내는 거라고 했나? 아,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데 딱히. 여기다가 일단 힘을 좀 모으자. 이게 230원에 220에 18 지금 몇인데? 12, 18? 어, 확실히 데미지가 세지네. 이제 탱커라 그래서 약간 탱킹할 쪽으로 하는데 다 방어력 보수로. 체력은 의외로 많이 안 드네요. 난 체력도 한 달고 데미지가 적을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수비병사 올릴만한 그게 나올까 짬이? 일단 여기 얘네들 살아있으니까요. 울릿경 가빈이 마그누스경 얘네가 받아주니까 여기서 2티어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 양폭탄 같긴 하네. 양폭탄 다섯 번 하냐. 다음 거 뭐야? 한번 올려보자. 5차로비니까. 능력이 뭐야? 어, 능력 3개나 있어. 아, 성전사니까 치유가 있구나. 10초마다 치유한다. 방어력이 올라간다. 범위 피해를 준다. 오 이런 게 있네요. 25에서 45. 아 눌러버려서 실수로. 전혀 누를 수가 없었는데. 아, 범위 피해를 얘가 주네 그러면. 야 강하다 진짜. 전투 분대장. 너도. 이제 데미지 25에서 45면 되게 세네. 범위인 걸 떠나서 그냥 세네.
포기를 해놓는 게 낫겠지? 차후에 됐다. 여기 업글 해놓으면 엔간에서 안 뚫리겠지. 위쪽에서 이제 어 뭐야 저거 뭐야 12,000? 소환하는 거야? 아 부하 소환하는 거야? 아 미쳐먹었어. 그냥 걸어오는데 쉽고?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방어력 몇이야? 방어력 없어. 아 쟤 너무 센데? 와, 야, 너 이거 못 잡는 거 아니야? 어, 야, 나름 너무 세게 죽고 있어. 잠깐만, 너무 센데 보내야겠다. 아, 저렇게 한 바퀴 돌고 나보다. 이게 잡힌 거네, 그럼. 이렇게 쏠쏠하게 아 죽었습니다. 어, 잡겠다 이거. 어 야, 약간 많이 도네.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요? 아 그렇네요. 이 게임이 소리가 약간 크네요. 야 이게 소리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잘못 맞췄구나. 50 정도면 되겠다. 아주 되겠네요. 우리가 경쾌해 아주. 올려야겠지? 버틸라면? 정면에 저렇게 와버리네. 의외로 잡을만 하네. 체력이 많이 채워야 돼서 이게 뭔 짓인가 했는데 의외로 잡을만 하네요.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가 약간 느끼긴 한데. 그치 그치 저거너트. 아 가운데로 가지 말고 한번 돌아줘 제발. 뭐냐? 돌도 안 돌더니까 올려야겠다. 좋아 다섯 개 잡은 거 같죠 딱 봐도? 안녕하세요. 아 너트와 볼트 제국의 수호병 3명 붙이셨죠. 저거너트 저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저 보스니까 또 안 나오겠죠 뭐. 어 감속의 저주. 아 야 데미지 올리고 싶은데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아, 다음에 3개 얻는다고 치면은 일단 감속을 하자. 최고까지 풀렸으니까. 당장 저는 마법 타워랑 병사 타워만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뭐야? 거대한 오크 군대가 리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들 싸워서 최대한 구슬 줄여놓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있네. 생존 모드. 점수와 걸려 잔뜩 보세요. 이거 뭐 하면은 뭐 주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를 상대로 네 힘을 시험해보겠나? 하... 잠깐만 일로 가는 거라고? 아 이거 너무 막기 좀 그런데? 이게 세 군데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일단은 그러면은 업타워 하자. 만만한 게 법사지. 가자. 오 잠깐만 잠깐만 그 속도는 내가 예상하지 못해. 잠깐만 잠깐만 그 속도는 내가 예상하지 못해서. 오 잠 뭐야 야야야야야. 오메 오메
6대 7마리. 아 잠깐 이거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과한데? 어휴. 아이 입자. 아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숫자빨로 어떻게 해봐야겠어. 양쪽이네. 오크 둘의 주술사. 일단은 저기는 보내. Give me a target. 어, 야, 어, 야 이거. 급이 다른데 지금까지나? 죽일 수 있냐? 글렀다 야. 나가기. 아, 다이아 주는구나. 도전이 계속 풀려있네. 시간대 뭐 준다던가 한 분만 한다던가 그런게 아니네요. 사령관 덕분에 도시는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발라둘까지 진격하여 베즈난과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방어는 끝났고 공격에 나서네요. 여정의 첫 단계는 예전에 버려져 있는 지금은 하크라즈 트롤 부족의 지비대 얼음 걸음 광살입니다. 임무를 돕기 위해 공패하는 왕실 총사대에 합류할 것입니다. 공패의 왕실 총사대가 합류한다. 갑시다. 계산 형식이니까 어, 오 한번 해볼까? 아처가 거의 안 찍었는데 이거네요? 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여기까지 다니까. 이건 뭐야? 장거리 사격을 해서 20% 확률로 즉사시키거나 막대한 피해를 준다. 아, 별로 안 좋네. 20초에 한 번씩 즉사시키는 기술도 있는데. 폭발 오 50에서 200? 좋은데 이게 뭐 이상한 게 터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했어야 됐나? 일단 법타워를 세우도록 하죠. 아 저기로 올라가 버리네. 아니네. 아래쪽에다 법타워 하나 세우자. 쫄린다. 그래도 외길이라 다행이야. 어 느리다. 약간 법사 같은데 느리고 35에서 65. 오. 법사보단 빠르네. 그래도 그래도 빠르네요. 양쪽 다 때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병사를 놓는 게 낫겠지. 최고 티어까지 쭉쭉 찍어서. 야, 바로 소환하면 안 되겠다. 아, 혀 막고 있는 것 봐. 아침 너무 잘 먹었더니 밥값을 못하고 있죠. 폭발을 찍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사장 사거리 되니까 다른 걸 올리자. 어디 워낙 도는 구간이 많아서 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합시다. 정했어. 여기까지는. 이거 병사 소환을 하면 어디까지 간다 그랬지? 뭐 위까지 가네. 여기다 소환하면 아래까지 가진 않겠지 그래도? 여기다 소환하면 여기까지 가려나? 아 가고일이다. 아 또 빨리 해버렸어. 선택 화면이야 왜? 아, 왜 선택 화면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때 게임을 봤나? 아 어떡하냐 저거 어떻게 막냐?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디까지 쏜다 그랬지? 여기까지 쏜다고? 그럼 딱히 의미 없잖아.
archers ready. 일단 어떻게 막은 것 같긴 하네요. 방어력 약하긴 하다. 방어력 몇이야? 방어력 없는데도 법타워에 지면은 말 다했지 뭐. 어, 얘 좀 많은데? 트롤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고 매우 튼튼한 전사입니다. 공격이 매우 높고요. 재생력과 보통 속도가 있다. 재생력이 있네요. 치유를 따로 안 걸고 멈춰서 주사처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재생력 하나만 있고. 336에 20, 40? 되게 쓰네? 일단은 법타워 올리자, 이거 올리자. 사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다 갖고 뭐야? 트롤 8마리와 워그 6마리. 워그가 빠른 거죠? 빠른 거는 먼저 지나가고, 업타워가 이제 느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막아줘야 되나? 병사가 천천히 올 수 있게? 여기서 막는 건 조금 아까운데? 그치 그치 여기다 이거 해야겠다. 느리게 해주는 게 정말 좋네. 트롤이 방어력이 없으니까 야, 차기는 진짜 빨리 차는데? 야, 엄청 빨리 차는데 이거 안 때리면 안 되겠는데 계속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거 잡고 워그가 빨리 오긴 했다. 애매하게 왔다. 애매하게 좋아. 수비병사를 넣지 말고 계속해서 공격을 넣읍시다. 당장 일로 바로 뚫려서 오진 않네. 여기에서 들어가서 막 일로 오고 그러진 않네요. 들어가는 게 없어. 할 말 없게. 이거 정도면 방어력 무시로 와도 되겠는데. 데미지 보면은 방어력이 퍼센트 감소인가 혹시? 각오 1 보내자. 이게 뭔데 이렇게 하얘? 420이야? 보통 방어력이 420? 그게 빨라? 너무 양아치인데? 각오를 약하긴 하나. 이거한테 이렇게 쳐맞는 거 보면은. 아, 아냐. 야 이거 위험한데? 어? 저항 없잖아. 왜 이렇게 쎄? 아 우리 개구나. 우리 개군요. 아니 헷갈리게 해놓지 말고 붉은색이라던가 검은색이라던가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안 올릴텐데 말이야. 마법저항도 있어? 방어력 있고 체력 높고 속도 빠르고. 야 이거 안되겠는데? 근접공격 회피도 있네? 군대장 그림자 궁수 스파샷이나 뭐 직사샷은 거르죠. 그냥 필요할 것 같진 않고 업타워를 하나 둬서 속도 감소를 시키자. 감소하고 있는 거 맞니? 감소하네. 여기도 법타워 하나 해야겠는데 그러면? 좋네. 병사가 막아줄 거를 약간 얘네가 앞서 막아줄 거 생각을 하면은 얘도 부하 둬야겠다. 부하 6명에서 참면은 막을 수 있게. 그치 직사 자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위험하다. 어 야 엄청 무대 보러 오는데 그냥? 많이 위험한데? 그치 아 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막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공도는 막았고 다음 거다.
댕댕이 좀 치워봐. 얘가 해주겠지 뭐. 들어가네. 어우 야 많아. 어 이거 괜찮겠지? 즉사를 먼저 해야 되나? 즉사 한번? 게임 점점 길어져요. 웨이브가 길어지면서 혀가 많이 꼬이대요. 아침에 너무 많이 먹었나? 신기 안 좋아. 더부터 좋아. 자동으로 오겠지? 80에서 160. 야, 진짜 쎄. 좋아. 여기다가 아, 탄을 둘까? 아니지 이건 좀. 네, 열심히 때려봐. 법타워를 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결룩대 6마리 이건 합류시키면은 박살나겠는데. 왜 잡게 둬야겠어. 겨울룩대용으로 일단 느려지는 애 됐지. 나눠주고 좋아. 그렇지. 어 데미지 진짜 좋아. 감동이야. 자동으로 어이 약간 애매한 속도. 야 이거 안 닿냐? 직사. 느려지는 거 좋아. 효율 나쁘지 않아. 이거는 독구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병이 약간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 방지 정도? 보병률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당장은. 독 덩쿨 필요 없겠지? 여기서 굳이 덩쿨 필요 없으니까 저거 들어갈 돈으로 다른 걸 하자. 독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독이 딜이 괜찮은 것 같다. 매우 빠름. 아 저렇게 트롤 나와버리면 약간 좀 그런 느낌. 약간 쎄한데? 아 여기 들어가도 일로 나오는구나. 매우 위험한데? 독이 제값을 하긴 하네. 좋아. 야 트롤 좀. 야, 트롤이 너무 무대뽀야. 가고 있는 다음 이게 어느정도 방지를 해주긴 한다. 강력한 법타워가 딜 넣어주고 탑 올리자. 독이 어느정도 트롤의 그 회복력을 방어해주긴 하네. 나와. 폭탄은 됐고 보병을 하나 더 하자. 내려와 내려와. 그리고 즉사 말고 텔레포트를 하자. 텔레포트가 좋을 것 같다. 어느 지점까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거 써봐야지. 즉사의 텔레. 아 5명까지 몇 명이야 그럼? 4명? 4명만 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5명까지 보낼 필요가 있나? 왜 이렇게 많냐 근데. 트롤의 겨울룩대 9마리. 겨울룩대 있으니까 내비 두는 게 날라나요? 그냥 해도 되겠다. 가구일이 너무 허접하다. 너 텔포? 이렇게 하면 8마리 텔포 되는 거 아니야? 직사도 만들어주면은 직사타워를 위쪽에다 해둘까? 방금 사라졌죠?
몇 초에 한 번이야? 그런 게 안 써 있어. 나한테 웃자라고 이거 안 쓰는 거 어떡해? 어, 얘 좀 위험한데? 조금? 조금 위험한데? 어, 잠깐, 애매하게 밀지 마, 어, 야, 되냐? 되는 거냐? 어, 너 너무 센데? 뚫리는데? 어, 다행이야. 버티고 있어. 막어, 힘으로 막어. 야, 너무 쎄. 어, 근데 이걸? 직사뿐이야. 몇 초야? 아, 직사 이거 안 찍고 내가 좀 올려버렸네. 이거 막네? 야, 제가 파는데? 뭐, 다 막았어? 야, 마지막에 뚫렸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밸런스 이렇게 자르면 어떡합니까? 근데 내 목소리가... 나 목소리를 누가... 잠깐만요. 누가 내 목소리를... 65%로 해놨냐? 아, 어째 안 들린다 했어. 여운 개방됨. 아, 지금까지 42분 동안 테러였고요. 어, 이제 본겜 됐네요. 아, 나 아까 확인하고도 내가 마이크가 적어진 거를 구분 못한 거야? 흑혐이다. 자, 업그레이드 비용 감소. 당장은 이게 필요가 없어. 법타워랑 기본타워 너무 좋아. 기본타워 올리자. 아, 뭐야.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들리잖아. 얼음바람 길목은 이 산맥이 가장 추운 곳이지만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며칠 동안이나 하크라즈 트롤들의 공격에 시달렸으며 정찰 때는 적들이 65% 상태로 방송에서 했습니다. 오디오를 105%로 하자. 아, 뭐야, 왜. 아, 아니군요, 이거군요. 105%. 위치가 다 밖에 돼 있어. 아, 내가 어제 설정 만지다가 실수로 끌어왔나 보다. 며칠 동안이나 트롤의 공격이 시달렸으며 정찰대는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적도와 정찰물을 흉폭한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흉폭한 존재가 있다. 뭐 방어도 한마당에 공격 나가면 되지. 아, 대포 안 찍으니까 대포 나왔네. 바바리안 도끼를 던져서 공격을 한다. 원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우리 망치맨이고요. 새로운 동료. 데미지가 약간 높고 체력도 약간 높네요. 높네요가 아니라 그냥 센데? 야, 뭐 일로 온다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온다고? 왜? 일단 여기다가 하자. 어...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하죠. 어, 이거를... 아, 근데 이거 지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음 게 이제... 빅 베르타. 최대이며 뭐 최강의 대포다. 매우 느린데 50에서 55에서 110. 데미 자체도 굉장히 세네요. 뭐 느린 거야 당연하다 치지만. 잠깐만. 그치. 야, 또 망치면 잘 싸우는데. 이거 좋은데.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뭐 한 거야 방금. 아, 이거 다시 하자. 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일단 망치면 앞으로 가. 앞으로 가고. 대포가 필요한가? 어, 나 그냥 법타워도 좋은 거 같은데. 법타워 하자 그냥. 어, 뭐야. 느낌이 쎄해. 어, 되게 쎄구나 얘네가. 거대 거미. 아, 마법 저항. 아, 저항 때문에.
위험한데? 저항을 잊고 있었어. 어, 많이 위험한데? 사거리가 많은 타워니까 여기다가 궁술 타워를 박아서 궁술 타워로 막자. 대포해. 대포해. 대포 하나 하고 몸대 줄 거 배치하고 섞여서 들어올 수 있게 여기다가 폭탄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다 뭉쳐서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는 법타워 하고 싶은데 여기다 할까 그냥? 여기다 하자. 디버프 용도로만 쓰고 그럼 당장 거미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폭탄하고 싶고 여기서 보병을 끌어오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안 되겠다 저기서 끌어오면. 근데 너무 약한데? 전체적으로? 야 망치가 강력이네. 뭐야 무장강도 9명. 하나 아이 여기가 난 최고 효율 냄새가 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하면은 뭉쳤을 때 한꺼번에 맞잖아요. 여기서 이게 난 것 같은데 난? 다른 건 몰라. 운명이야. 여기다 법타워를 두자. 내 생각에 위에서 거미 안 온다. 여기가 거미 맵이네. 뭐 표시도 없어. 그냥 거미 와. 어째서 오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올 뿐. 나와 그냥. 12원. 여기다 법타워 건설하고 아 충격적이네 진짜. 40분 동안 음성을 그냥 바닥에 내놨다는 게 심지어 확인을 하고도 못 알아챘어. 어디 가냐? 아 저따위로 나오면 어떡해. 트롤이 띄엄띄엄 나오면 어떡해. 좋아. 해머 퓨리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뒤로 보내고 즉사시키고 이게 더 효율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얘가 단일로 쓰기에는 구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죠. 어차피 거미한테는 소용도. 아 일로 나오지 마자. 졸라 치사하다 진짜. 저기다 쏙 넣어놨네. 아, 잠깐 그건 아니지. 아무 공수여도 양심 있어야지. 대포는 버그를 못 죽이잖아. 애초에 대포 했으면 안 되는구나. 마저가 있어도 잘 받아줄 거야. 3레벨이 부활하면서. 아 위험한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좋아. 궁수 영웅은 공중 때려주겠지? 궁수 영웅 괜찮은데 그럼. 다음 거 뭐야? 트롤 챔피언의 트롤? 트롤 챔피언은 또 뭐야? 뭔 동네 챔피언이야? 거미 나왔다. 아 일단 그냥 궁술 타워 할까? 거미가 좀 위협적인데?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고 여기다 하면 뒤쪽까지 닿나? 살짝 닿겠다. 뒤쪽까지 살짝 닿겠다.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그냥 여기다가 독타워를 하자. 독타워를 독타워를 하고 아 거미한테 독이 통하나? 폭발 타고 가는 게 날라나? 폭발 쏘는 이걸로 폭발을 해서
단거리 사격으로 폭발을 일으킨다. 단거리야 이건 또? 좋아. 얘가 챔피언이야? 720에 50. 원거리 공격이야 심지어. 야 너무했다. 너무 양아치다. 잠깐만. 너무 양아치잖아. 방어력은? 방어력 없음. 공술 믿어야지 뭐. 다음 거 뭐야? 무장강도 그림자 공수 암흑기사. 오야 주인공 됐다 쓰는데. 방어력은 낮지만. 야 너 얘랑 1대1로 싸우면 지냐? 아 스펙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구나.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단계에서 만족하자. 메인들도 아니니까. 얘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뒤로 보내고 직사시키고 얘가 쏠쏠하게 잡아줄 거거든요 혼자서. 어차피 추가 안 부를 거니까 상장장 바로바로. 여기다 이제 보병 타워를 해서 마지막 방어. 여기서 못 막으면은 나가는 거죠. 여기서 법 타워를 하면 일로 보낼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괜찮은데 사거리 어느 정도 돼? 이렇게 커버한다고? 어 괜찮네. 어차피 느려가지고 많이 때릴 것도 아니고 딜로스도 안심할 것 같고 법 타워가 낫겠는데 느려지기도 하고. 일단 하나만 더 올리자. 위에 있는 놈 올리자. 아래는 내 생각에 겁이 나 알아서 막을 것 같아. 이걸 올려서 이걸로 순간이동이랑 직사를 다 걸어서 여기다 투철 좀 많이 하자. 아직 8라운드밖에 안 되고. 여기다 하나 지어. 직사를 하는 만큼 꿀 빨겠지 뭐. 모릅니다. 거미, 이 여왕 거미 7마리. 안 돼. 아직 아니야. 여왕 7명을 담당할 체력이 없어. 팍팍 터져볼래? 야, 왜 이렇게 세냐, 쟤? 여왕이야 뭐 얘가 해주겠지. 가골드 얘가 잡아줄 것 같고. 그렇게 동시에 나오라고는 얘기한 적 없는데 이거 한 마리로 잡겠다? 워낙 데미지가 세니까 나름 잘 꽂혀. 300밖에 안 돼요 보기랑 다르게. 뭐 세상에 저렇게 많다니. 이게 오히려 안 좋아. 여기서 법탑 하면은 저항력 있는 애들 때리니까. 근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어우 야 이거 시급한데 살짝? 어 이거 많이 시급한데? 잠깐만 이거 아니야. 위에서 직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서린은 또 뭔 놈의.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게임. 적당히 만들지. 아 뭐 몇 초에 한 번이라고? 18초로? 18? 3초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이거 200원을 쓰 200원 뭐 얼마 쓰는 거. 200원을 쓰는데? 서린이다. 생명력이 매우 높고 속도가 매우 느리고 라이프가 감소 범위 공격.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고 그 대신 속 체력이 높으면서 주변에 강력들을 넣는 녀석이네요. 마침 직사 타워가 완성됐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합니다. 가고일 나오네 다음에. 아 저렇게 천천히 오면은 엮일 것 같은데. 2400이야? 어어 가차 없어? 2400이고 나발이고 가차 없어. 바로 들어와. 50원. 어 다행히 공술 타워가 비벼줄 것 같죠. 잘 예쁘게. 20초 아직 안 지났니?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네,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네, 계산이랑 살짝 다르다. 아니 안 달라. 어때?
간 기분 나누신다 이분 어떡하냐. 아니야 아니야 막은 거 같아 막은 거 같아. 강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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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막았다 막았다. 자꾸 나와. 아 놀라면서 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군요. 뒤로 보내는 거는 약간 보류합시다.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법타워를 해서 먼지로 돌아가라. 50명 이상을 분쇄하세요. 이 가장 베스트 위치. 아 맞다 이거나 오늘 여기 버서커가 지원이 됐던 맵이죠. 버서커를 해보도록 하죠. 해보자고. 너 뭐 먹는 거를 처먹기만 했으니까 도끼 던져서 이제 견제하자고요. 570인 줄 알고 순간 설렜어 나. 야 275 훨씬 많네 체력이. 더 걔보다 데미지는 어떻게 돼? 데미지는 저기 데미지를 보여줘야지. 24야 수세에 몰리면 모든 적을 힙수로 피해를 줍니다. 어 좋은 생각이야. 커다란 도끼를 던져서. 아 이제 아 그래 뭐야 족장 전투력을 끌어올린다. 던져 던져 던져. 무슨 몇 데미지 준다고? 데미지 많이 주는데 이거 보병 타고 할까 그냥? 아, 솔직히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전투력 끌어올른다는 게 속도까지 포함이 되나 보네요. 빨라졌죠? 직사샷해? 단거리 한 번만 해보자. 터트려봐. 어디서 들리겠다는 거야? 어 족장 1400. 야 법딜 황홀한데 아주? 강해. 근데 인간이 약하긴 하다. 어, 약간 이제 이런 애가 있고 근접에서 센 놈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센 놈이? 약간 아까 디펜스 하던 애들은 생존하면서 방어타워 효율 극대화한 것 같고 얘는 약간 원거리 지원하면서 다용도로 쓰이는 것 같고 근접에서 극대화된 놈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 3개를 지원하니까 4개까지 되려나? 독타워해? 독을 찍지 마. 그리고 묶어두는 거 찍으면 되겠네. 이거 빅베스타도 해봐야죠. 아직 4회부 남았으니까 충분히 하겠어. 빅베 빅베르타구나. 400원 좋아. 또 올라가 있니 건방지게. 어 기절을 거는구나. 어썸한데? 약간 내 스타일인데? 서프 한 개? 사거리가 안 늘어 신기한 게 이게 빅베르타고요. 변한 건 그다지 없네요. 범위에 60에 80피해를 준다. 오 이게 뭐야? 유도탄으로 140피해를 준다. 오 야, 별기사 있네. 다섯 개가 된다. 일단 유도탄 한번 해보자. 유도탄 어떻게 쓸 건데? 안테나 달려있어. 족장님이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군요.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그만. 아 설인이다. 아 저렇게 터지는구나. 미사일은 어떻게? 오 미사일 나왔어. 아, 기묘. 저걸 보는 내 마음도 기묘. 어 예. 야 듣다 비싸 저거. 120원짜리였어? 여기서 업글을 싹 해주면은 이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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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타임 있니? 만들 직후에 안 되냐? 야, 서린을 4마리씩 내보냈어. 이거 보병이랑 섞여 나오면은 끔찍하겠는데? 이거 소환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건 나대면 안 되겠다. 빨리 직사시켜봐. 그래. 돈 진짜 많이 준다.
즉사시켜봐 빨리. 그치. 이 정도면은 아니 아니야 거미가 있으니까 나댈 순 없고 이제 나도 되겠다. 됐단 말이 좀 당황스러움. 예스. 와, 야 이렇게 간다고? 대박이네. 어 직사 좋아. 아주 아름다워. 왜 보병 해야겠다. 안 되겠다. 쫄린다. 나 쫄려서 안 되겠어. 제발 클릭되게 해줘. 그치. 버서커가 그냥 좋은데 사실상 탱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죽이면은 내가 막을 필요가 없는데 뭐 다음을 들어오고 회전하는 것도 하자. 회전하는 걸 통해서 거미를 막아줄 것 같아. 뭐냐 트롤 챔피언의 트롤 팀이네 그냥. 어, 타워마다 몇 킬 했는지 알려주면 좋겠어. 궁금해.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나라도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 타워의 이 활약을. 좋아. 이건 뭐야 근데? 이게 뭐임? 저런 것도 줬나요? 아 저 보스인가 보구나. 최종 보스인가 보구나. 이제 발견했어. 나대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위험한데? 그렇게 저거 최종 보스 위험한데? 저 위치에 최종이 위험하지. 팔라딘 생각했는데. 아 여기서도 쏠 수 있어? 야 대박이다. 적극적으로 던져. 마지막 웨이브 보니까 건들지 않겠습니다. 뒤로 텔레포트만 시켜줘. 보스한테 텔레포트가 소용있을까? 도구를 할까? 그래. 아 좀 뒤쪽에다 할걸 그랬나? 야 됐다 사기야 진짜. 어 즉사 너무 사기야. 39명의 겨울룩대 6마리라고? 이게 뭔 조합이냐. 느린 애랑 빠른 애가 나왔네? 거미도 있네 밑에. 신성타 하자. 신성타에 방어 등급 올리자. 방어 등급은 하나밖에 안 올라가네. 이게 녀석의 그건가 보다. 최고 능력 올라가는 것만 따지면 오히려 얘가 더 셀 것 같아. 데미지도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방어력 자체가 높으니까. 아바리아돌 10명 처치 도전까지. 언제까지 나오려고 이렇게 많이 나오냐? 독은 안 통하네. 아 통하네. 독이 통하네. 알아서 막아. 진짜 언제 터뜨릴 거냐 그 놈의 부탄은. 좋아. 설이 안 나와? 야 설인 좀 섭외해 와. 가 출발해. 뭔가 안 되는데? 설인 뭐 어떻게 구해오는 거야? 서스쿼치. 어 아 적 아닌가 보다. 별로 안 세다. 어디서 구하는 거야 이거? 캠페인에서 뭐 다른 뭐 하는 데서 구하는 건가? 여기서 주면 안 되고. 아, 너무 강력하시잖아요 잠깐만. 자 좀 가는데? 어 야 뭐야 방거. 무식한 것 봐라. 얘가 보병인데도 원거리 지원을 해준다는 게 좋네. 얘는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 때리면은 사거리가 사실상 제일 긴 거네요. 총타워보다 이동한 녀석이 원거리 지원을 하니까. 잠깐만 뭐 영웅은 올려줄 수 있는 거 없어? 그냥 영웅은 영웅이야? 마음에 드는 영웅이 없어. 얘가 제일 멋있어 솔직히 말하면. 얘로 하자. 양손 무기로 가자. 구매 다 필요하네요.
폭풍구름 사원에 도착한 아군은 오랜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구름 마술사들이 발라돌로 곧장 이어진 차원문을 열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원문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뭔가 끔찍한 게 다가오고 있으면 아군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 서리는 뭐냐 그럼? 됐어. 예, 주문할 때 동안 버텨줘라. 차원문으로 주문을 한다. 뭔가 허접해 보이는 게 있는데, 즉사가 있는 마당에 저런 거 쓰라고? 그래? 쓰라면 써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야? 아, 잠깐,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두면 나한테 어쩌란 거야? 잠깐만. 아, 여기다 둘까? 아래까지 쏠 수 있잖아. 아. 한번 올려보죠. 궁금하니까 먼저 올려보죠. 어, 약간 빠르네요. 얘가 매우 느림인데 데미지는 근데 반토막이에요. 지금 있는 거에서 3이랑 4 올라가네. 개소리긴 해. 이게 능력발인데 그럼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 즉사 같은 거네. 이건 뭐야? 정령을 소환해 전진하는 적을 막고 싸우게 합니다. 야, 보병타워 그거네. 소환이네 이거. 와, 야, 저런 게 돼? 멋있는데? 어, 근데 너무 센 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거 기본 데미지가 너무 약해. 어, 아, 이게 저주야? 방어력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그니까 순수하게 디버프네. 개인적으로 양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세서, 아,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긴 할게요. 솔직히 셀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350원에 한 마리에요. 사실상 굉장히 비싼 거죠. 다른 애들은 보병이 강화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애들이 능력치 올라간 형식인데 한 마리에 350원.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은 인간 측에서 제일 센 거는 뭐 그리폰을 탄 기사라던가 아니면은 인간 마법사가 소환한 소환수인데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유닛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판타지 계통에서 언데드 같은 거는 뭐 어버비네이션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막 드래곤도 있고 몬스터 계열은 오우거도 있고 막 큰 게 많은데 인간 계통은 거의 없잖아요. 뭐 이런 애들이 그 역할 하잖아요. 사이즈적으로 여기서 나오냐? 아, 그만해. 왜 저기서 나와? 이해가 안 되네. 여기다가 할 걸 그랬어. 근데 이건 좋다. 어, 이러면 내가 보병타워를 안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그니까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구간에 보병타워를 지을 필요가 없네. 뭐 버서커로 원거리들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잘 먹는다 혼자서. 나와. 오, 야, 나오는 이펙트 좀 봐. 600에 30에서 50? 오, 세네? 오, 방어력 고통에 30에서 50에 600이면 엄청 세네. 공격 속도가 안 나와서 궁금할 뿐. 아, 좀 느리다. 공속이 느리네. 야, 가서 좀 적적으로 싸워봐. 놀 생각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 궁술 타워를 하자. 어, 근데 괜찮은데? 몸빵도 잘해주고. 아, 야, 물론 스탯을 받은 팔라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몸빵이 팔라딘의 그 내구성이라던가. 야, 잠깐만, 그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놀랐잖아 나. 살짝 쫄았잖아. 가골이다. 이렇게 하면 가골이는 못 때리네. 그래도 즉사타워가 더 좋은 것 같아 난. 아, 이거 원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우, 잘 잡냐? 잘 잡네? 뭐지? 잘 잡잖아. 독타워 하는 게 낫겠지? 총타워 하기에는 너무 바짝 붙어 있어.
뭐 이거 해서 여기까지 때리면 몰라도 여기 애들을 버서커로 해서 여기다 두면은 위도 때리고 아래도 때릴 거 아니야. 그게 괜찮을 것 같다. 덩어리 둘 있어. 나 이거 지원병사 능력치를 찍는 게 나을라나? 지원병사는 좀 애매해.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치. 어머 어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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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하세요? 아저씨 뭐 하세요? 아 전투력 상승이 있어? 아 궁금하게 왜 그래? 찍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오 방어력 는다면서 는 것 같진 않다. 어 이렇게 세지네. 신기하네. 얘도 강해진다는 게 신기하다. 어 잠깐만. 어 이거 맞겠다? 잘하면은? 쭉쭉 맞겠는데. 즉사타워를 일단 하자. 보병이 여기서 해서 일로 버스컬 보내놓으면은 너도 보낼 수 있네 일로? 여기 타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좀 많은데? 아래쪽 공격이 어떻게 와? 어 센 거 오네. 어 여기서 어디 거리가 이렇게야? 여기까지야? 아 그럼 여기서 이제 포타워 하면은 끝까지 닿겠네. 다행이네 그거. 이건 좀 아닌 거 아닌 듯? 아 이건 좀 아닌 듯? 좋아. 아 방어력 너무 세. 그래도 나름 아 나름은 개뿔. 그냥 달지도 않네. 기본 법석타워보다 안다네. 야 궁술타워는 너무 호불호 갈리는데? 호불호가 갈린다기보다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구리다. 거민 잘 잡던데. 독이라도 할까? 아 너무 위험한데 이거? 사실상 몸대주는 건 거인이랑 영웅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나마 얘 잘 잡아서 다행이야. 만족하고 있어. 암흑 학살자는 뭐야? 암흑을 학살하는 놈은 왜 기어나왔냐? 무슨 의도로 암흑을 학살하는 거야? 매우 튼튼하다. 속도 늘리고 최상급. 야! 법타워로 잡아야겠네? 야 이거 위험한데? 몇 마리 나왔어? 일단 한 마리네. 1440인데 방어가 최선이야? 위험한데요? 나 마땅히 딜 넣을 게 없는데 얘가 해줄라나? 3레벨 영웅들한텐 짐이 무겁지 않나요? 어 제발 막아야돼 막아야돼 막아야돼.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 어 다행이야.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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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막았어. 너 한번 양할까? 아 너무 내가 쓸데없는 데서 써버렸어. 20초에 한 마리 양으로 변하게 하는 거네. 양으로 된 녀석이 통과를 해서 뭐해? 옆에서 풀 뜯어먹나? 그럼 그냥 안 통과되는 걸 해줘야지. 고명이 세서 다행이야. 어 저렇게 변하는구나. 아 제발. 아 제발. 야 너무 위태위태해. 안 되겠어. 나와라 나와라.
로켓 개수는 뭐야? 뭐 이상한 건데 만들지 마. 보통 속도 비행 터보 추진 사용. 이게 뭐 하는 괴물이야? 방어력도 없네 얘는. 그냥 체력 많은 가구빌인가 봐. 그런 거 같죠? 아 근데 그렇게까지 길진 않네. 여기까지 안 닿네.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잡아야 되는데 공중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위태위태한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아 너무 위태위태 너무 위태위태한데 아 이거 아니지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 뭐죠 아 이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와 놀지 말고 이거 세 개를 해서 막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아까 법사 방어력 감소였죠 어 일단 너가 여기서 해야겠어 너가 메인이고 화살 하나 아 법타워 여기다 하면 안됐나? 아 방어력 감소를 미리 걸게 해 그리고 직사가 여기 쓸 이유가 없잖아 여기 써야지 직사를 양쪽에 배치하고 어 직사 양쪽 배치는 어, 진짜 좋은 것 같아 사랑이야 너가 양이랑 아, 즉사를 해야 되나 여기다. 어, 즉사가 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즉사가 너무 좋아. 뒤로 보내면서 즉사시키니까 방어리고 나발이고 없어. 즉사하자. 즉사해 몰라. 아, 몰라 나도. 그리고 여기다 활을 하나 배치하자. 아. 뒷라인까지 닿을 거 아니야 쭉쭉 올리면은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하자. 가라. 이거 대체 어? 아 여기서 그냥 나오나 보네 아예. 이거 여기 뭐하지? 직사하고 싶은데 난. 아, 터지는 게 이게 난 모르겠어. 어, 좋은 것 같긴 한데 타워가 많으면은 그 효율이 있을까? 효율이 있을까? 어차피 다 죽이는 거 똑같을 텐데. 아살 처음에 때리면 몰라도. 이걸 여기다 방어를 해야겠다. 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아, 너무 빨리 해버렸다. 흥분했어. 좋아. 야 위험한데? 이게 너무 추진 오는데 트롤들이? 아 이거 해야겠다 그냥? 아 중요하다 이거 목을 대고 있는 데가 중요해 트롤 30원 30원을 주는 게 30원 가까이 주네요 궁술타워 중요하고 나오고 보병 제목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팔라딘으로 하는 게 낫겠어. 여기를 팔라딘으로 하고 여기를 버서커로 해서 버서커 힐인들을 찍어줄 필요가 없네. 지원하기 위치 약간 애매하죠? 가고일이야? 자 로켓 추진 때문에 얘네가 큰목 할 것 같아. 양쪽에서 추진 한번 빼줘서 미리 추진 불편하네. 내가 딜을 배수로 넣을 수 있는 타이밍에 추진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다 하면 여기다 갈까? 안 가. 좋아 좋아. 방각으로 하고 두 개를 방각으로 하자 두 개를 방각으로 하고 여기다 골렘 하나 두고 얘네는 이제 직사로 계속 잡아주는 거고 어 그게 낫겠다 너 빠듯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라나 그래도 깰라나 그냥? 끝에까지 닫고 어 괜찮네 여기 궁술타워는 괜찮네
방어력 높은 애들 많으니까 소총으로 해야겠어. 소총으로 해서 쳐내는 걸로. 말이 좀 위험하다. 몇이야? 늑대! 이거는 기다렸다 해야겠네.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까지 안 닿네. 이거를 해야겠다. 아, 딜을 집중적으로 넣으려면은 이걸 보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가시고 부르고 아닌데 하자. 그냥 그래 하자. 어쩌겠어. 이거 소총은 확실하다. 안 그러면 아래에 지원을 하기 어렵겠다. 아, 꾸준히 하나씩 때리고 있네요. 오, 잘 잡는다. 암흑기사의 궁수. 부르는 건 오바겠지? 너무 부르고 싶긴 하지만 참아야겠지? 야, 챔피언 진짜 튼튼하다. 야, 너무 양아치다. 과하다 좀. 자, 앞으로 가봐. 이건 좋다. 이 위치에서 맞는 거 너무 좋다.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겠는데. 궁병이 지금 할 게 그다지 없는데. 자, 이제 하나씩 해야겠지? 벌써 반피야? 어, 그치. 궁술 타워였으면은 절대 못 갔을 체력이지. 어, 좋은데? 궁수라고 하지 말고 이거 업글 하자 그냥. 아니야, 해야겠다. 아, 궁수가 있지. 맞아 맞아. 궁수가 있지. 해야겠네. 야, 기절 좋아. 다음 거 뭐야? 암흑기사 암흑학살자. 아,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어, 뭐 버틸 수 있는 거야? 늑대 20마리 트롤 9마리 괴란한 것 봐라. 마음 능력 없이 순수 타워로만 했는데 딜 꽤 잘 넣네요. 막았다 이건. 다음 게 문제다. 소총 해야겠는데? 저거 넣으려면은? 좋아. 즉사 타워를 하느냐 디버프 타워를 하느냐인데 디버프를 해야겠다. 방어력 감소되는 게 시간 제한 아니라 계속 감소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맞으면은 이걸 해두고. 방어력 감소가 방어력 없는 애들한테 효과가 있나? 야,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쑥쑥 녹는데. 화살 애들도 딜 넣을 기회가 생기고. 이게 로켓 타워였나? 로켓 기술.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자. 그래. 보병에 힘을 안 싣는 게 오히려 다행이야. 좋아. 어, 좋아. 막았다. 무난하게 막았다. 이거 다음 거 뭐야? 다음 거 소환해 그냥. 막았어 이미. 여기다 해야지 지원을 해주겠지. 그치?
능력이 좋긴 한데 사실상 너무 비싸다. 능력을 활용해서 깬다 하기에는 너무 비싸네. 능력 자체가 350원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잘 잡냐? 클릭도 안 돼. 박살자 벌써 반피야? 왜 이렇게 쎄? 야, 방어타워 좋은데? 쓰레기가 아니었네. 내 안목이 쓰레기였어. 저걸 눈치채지 못한 나의 안목이 쓰레기였어. 직사사원만 하면 되겠다 이제. 양쪽에다가 여기를 비워놓는 게 약간 힘이 거슬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양주 있네? 저거 아직도 업그레이드 안 했었어? 직사타워가 가장 꿀빨대가 여기다. 아, 여기서 꿀빨 것 같고 약간 트롤 애들이 와서 거슬리긴 해요. 여기가 이제 궁병으로 막고 여기가 마법으로 막는 그렇게 짜놓은 것 같은데 직사타워님이 다 하실 겁니다. 관심 없고 그런 거. 여기서 궁병으로 막기엔 너무 많아. 여기서만 막기엔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돼. 치력이 얘네가 회복을 하니까 얘네가. 아니 회복이 안 되고 체력만 많은 놈을 두던가. 회복 되는 놈을 두니까 애매하잖아. 아 위험한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병 넣어야 아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여기다 일단 힘을 줘야 되니까. 아 딜을 가장 핫하게 넣을 만한 구간이 내가 딜이 안 나와. 사거리를 확보해두긴 했는데 야 빨리 준다 돈. 바로 따오죠. 아 즉사해야 되는데. 아 즉사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서 나왔어 미친 게임이. 아니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라고 나한테. 딱 세 마리 나왔네. 시간차 잡기끔 나왔구나. 위에 로켓이고 아래 로켓이고. 그렇네. 바로 돌렸으면 작살나겠는데. 이제 도전 과제에서 저렇게 바로 나오겠다. 양하는 건 오반 것 같고. 양이라는 애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즉사보다 50원 비싸게 만들었구나. 잡았고요. 즉사 하나씩 해놓으면은 충분한 것 같다. 쭉! 크, 데미지 좀 봐. 로켓 기수가 좀 많이 줘야 돼. 저건 진짜 번거로운 녀석이야. 400이나 되는데 체력도. 저런 게 있으면 안 되지. 너무 게임 재미없어지. 힘들어서. 아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 됐지? 좋아. 즉사 일단 있고. 맨 즉사 냄새 나죠? 딱 봐도? 얘도 즉사 냄새 나고요. 양을 하자. 그치 이제 너무 오면 마법 면역이도 나발이가 없는 거야.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다 깼네. 마지막이네. 근데 이게 마지막쯤에서 좀 세더라고요. 아, 그게 무서운 거지. 이거 크리로 해도 괜찮겠는데? 일단은 양으로 하자. 양도 체력이 많네. 오, 야, 3대 4대면은 3,400 되나 본데. 마이 구간이야. 슬슬 어그로를 주자고요. 여기서 이제 딜을 넣을 수 있게. 마지막을 공중으로 올 것 같진 않고 아무리 그래도. 독을 여기다가 하기에는 좀 그렇지. 반죽까지 닿냐? 안 닿네. 독해야겠다 그럼. 트롤들 잡는 용도를 두고 18웨이브. 보병이 필요가 없는데? 한 30웨이브까지 됐으면은 이것도 막 골 막 하고 그럴 텐데 당장 뭐 그 정도로 필요하진 않네요.
a fool. Like a whisper. 너무 사기 아닙니까? 어, 야, 이거 체력이 변신하는 그게 있나 보다. 반이 되나 보다. 다 잡았는데 어떡하죠? 아, 또 나오네. 어, 제오비야? 아, 근데 로켓 부스터 때문에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할지가 너무 고민된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버섯거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좋아. 어, 즉사가 훨씬 좋아. 방어력 감소가 예상 외로 좋긴 한데 그래도 즉사가 난 것 같다. 후착까지. 어, 좋아. 보스 나오냐? 아! 야, 나 즉사 조합인데 보스 나오면 어떡해. 야, 뭐야 이거. 이렇게 돌아서 온다고? 아, 위험한데? 동생 좀 짧은데? 방어력 있냐? 방어력 없다. 궁술타워에서 딜 넣자. 빨리. 좋아. 괜찮은데? 어, 근데 이 구간에서 맞긴 하겠다. 아, 내가 힘든 거 빼면은. 내가 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독으로 잡자. 독이 안 나오겠구나. 타이밍상. 아우씨. 그만 얼려. 잡을 것 같다. 이쪽 동선 타면 잡겠는데. 방어력 감소가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어우, 야, 손가락 독. 그렇지. 와, 잡았다. 무난하게 잡혔다 이거는. 보는 구간이 너무 많아. 두 구간인데. 아, 여기에서. 아, 한번 바뀔지 몰라. 치명타는 됐고. 골렘 받아줘. 골렘은 안 오네요. 건물 얼면서 같이 얼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마법사가 얼어버렸으니까. 마법사 운명을 함께 할 줄 알았지. 어. 대박. 어, 이거 네 개밖에 못 올리네. 아,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 야, 못 가는데 이거 먹느라고? 아, 근데 막을 수 있는 거 맞지? 야, 불안하다. 근데 먹는 만큼 확실히 전진 느려. 너 올라가. 아니 그냥 거기서 하러. 아니야, 올라가. 아, 막았다 이건. 도끼 던져. 이거 재생타워. 야, 그렇게 여러 마리를 막어? 오오. 야, 마지막 이펙트 좋은데. 다음 거 뭐 올리지? 나 보병에 이제는 딱히 관심이 없는데. 이걸 올리자. 그냥 공격이 좋은 거 같아 나. 아, 이거 올릴 걸. 근데 되게 많이 먹는다. 이 스킬 계열이 많이 먹네. 일단 이거 찍고 천천히 올리죠. 비용 감소. 아군은 위험천만한 발라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기억에서 사라진 채로 황무지로 영혼들이 안식을 두지 못할 고통의 땅입니다. 고탕? 아군의 영혼이 통행세로 뺏기 전에 신께 기도하세요. 지금까지랑 약간 다르네요. 뭐 목적을 알려줬었는데 그냥 도착했고 알아서 지 목숨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죠. 언데드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테슬라 여러 명을 번개로 공격을 한다. 오. 여기야? 여기. 이건 뭐냐? 아이, 냄새 나죠? 아, 씨. 냄새가 펄펄 난다. 여기다 하자. 테슬라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비싼데, 인간적으로? 이거죠? 매우 느림의 66에 121. 어, 번개인데 또 매우 느림이네요. 뭐.
냄새 풀풀 나는데? 아군은 아닐 거 아니야? 언더드가 아군은 아닐 거 아니야? 테슬라는 근데 오히려 나을 거 같아. 이게 대포 간격이 들어가는 범위가 약간 좀 병사가 묶어놔야지 효율을 봤는데 테슬라는 연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워만 단일로 있어도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개뿔 어떻게 이렇게 쑥 돌리냐? 어머 잠깐 저건 아니지. 잠깐 저건 아니지. 어 그렇게 안 세다. 어, 일단은 오크였나 걔네 정도 하는데 데미지는 약간 낮고 많이 위험하죠? 아, 하나 빨리 비켜줘야 돼. 어 됐어 됐어 막긴 했다. 막긴 했다 어떻게든. 다음 거 뭐야? 아 뭐두지? 일단은 전기 타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가능하면은. 아 큰일났다 이거 안 돼. 뚫린다. 아니 안 뚫렸어 안 뚫렸어 아직 안 뚫렸어 아직 안 뚫렸어. 오 잘 막는다 타워. 여기다 일단 묶어두고 그치 한 번 더. 아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당장은 막고 있네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고 있어요. 어, 얘네 얘를 금방 눕히고 어, 가져올 것 같아. 아니 지속. 어 잠깐 지속.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너무 하잖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안 돼. 이거는 역시 단계 밟고 나가야 돼. 하나씩 하는 거는 역시 아니다. 언더드 방어력 없었죠? 방어력 없었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이제 튼튼한 애들이 나왔었고 튼튼한 애들이고 나발이고 그냥 법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이 얘 빠른 애들. 아니 나 궁술타워를 믿을 수가 없어. 여기다 궁술타워를 해두는 건 좋을 것 같은데 티어를 높이면은 일단은 베스트 위치에다가 법타워를 두자.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 아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여기는 그래도 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하고 당장 법타워 마음 면역인 애들은 없었죠. 언더드가 면역인 것도 아니고 언더드 자체가 여기 설명이 안 뜨더라고요. 궁수를 일단 하자. 어, 궁수를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도 궁수래. 그리고 여기다 보병을 해. 이게 맞는 것 같다. 어 얘 진짜 많이 나온다. 대포 하나로 그냥 뿜빠이 했었는데 급이 다르죠? 이게 맞는 것 같다. 어 이렇게 하고 즉사타워 위치가 약간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두 개 해야지 그러면은. 일단 봤습니다. 다음 손님 봤고요. 아주 기본 타원 3개에서 타워 3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법타워 양쪽에다 즉사 걸 수 있으면은 양쪽에 걸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한 군데 막는 것도 빠듯한데. 근데 좀 안 이랬나? 어 딜이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하위 티어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가서 막어. 어 얘 좀 많이 위태위태한데? 위태위태한 데가 아니라 이거 작살났는데? 어 얘 잠깐만. 아 이거 욕심은 안 돼. 욕심은 안 좋아. 법딜을 하나만 강화를 하고 2단계까지 일단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다 하자.
여기다 하자. 어쩔 수가 없다. 여기다 하고 반대편까지 업글하면은 넘어갈 순. 아 이런 위치가 안 좋지. 여기다 해야 되네. 아씨. 여기다 두 개를 해야 되네. 여기까지만 일단 걸고. 여기다 걸고 골렘 타워고 세 개는 다 직사 타워는 아래쪽에다 걸면 되겠어. 이 좋은 구간에다가 병력 타워를 한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직사 타워를 하기도 애매하고. 여기 일단은 뜨거운 애들 나올 거 아니야. 방어 감소가 되니까 독타워, 총타워, 독타워를 한다고 치면 여기까지 안 닿겠지. 총타워면 여기까지 닿겠지. 총타워는 비는 데가 좀 많은데. 여기까지 먼저 때릴 이유도 없고 방어력이 안 꺾기 전에 직사타워를 하면 얘를 닿나? 총타워 해야겠다 그러면.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얘들 이제 공술타워를 하고. 괜찮은 것 같다. 얘네를 얼마나 올려서 여기까지 닿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얘는 안 닿겠는데. 얘는 닿아야지. 골렘을 길목에 두면 어차피 딜은 다 넣을 테니까. 아 중요하네. 여기다 독타워가 아니라 총타워를 놔야겠지. 노토라면 방어 깎기 전이라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배부는 나쁘지 않네. 좋네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다. 위트위트 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빠르게 이 두 개를 올려줘야지 꿀을 빨 것 같고. 두 개, 세 개 뭐가 될 걸 일단은. 아, 자, 아 이거 왜 눌렀어. 잠깐만 한번 막고 시작하자. 저기서 이걸로 막고 메테오가 좀 애매한데 위치상. 왜 안 싸우냐. 야 핵을 뭐 저렇게 많이 나와. 내가 죽인 만큼 나오는 거야 혹시? 부활해서? 내가 죽인 게 부활에 나오는 거야? 아니겠지. 미신이야. 그럴 리 없어. 아 잠깐 위치 위태위태한데? 아 위태위태한데? 아 진짜 죽인 만큼 나오나 본데? 오 그쵸? 아 진짜 이거 많이 위험하다. 레벨업 했고 가골도 해골로 변하네요. 괜찮게 제 몫을 하는 것 같아. 뭐야 악마 졸개. 아! 보병 하지 말라는 거지? 자폭이라고? 야, 자폭이라니 반지의 제왕 생각난다. 저런 녀석도 있었지. 정말 끔찍했는데. 얘가 자폭을 한다고? 좀 애매한 놈이네. 아, 방어력도 있어. 아씨 방어력 있으면 어떡하니. 그거 안 나올 걸 예상해서 이렇게 조합을 짠 건데. 야 이거 뭐야. 방어력 있네 얘도 심지어. 아 이거 약간 좀 아닌데. 많이 많이 아닌데. 여기다 직사타워를 해야 되나 그럼?
해골 체력이 144죠. 아, 직사사로 죽지도 않는 놈을 갖다가 저렇게. 나이도 개랄해. 좋지 않아. 아, 아 뭐야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야 뭐야 쟤. 아 뭐야. 아래 궁술타워가 필요가 없다. 힘을 집중해야겠어 위에다가. 해골을 죽여줄 수 있음.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해. 법타워가 너무 좋은데? 대마법사의 시대가 왔다. 내가 죽은 내 병사들도 저렇게 변하나? 설마. 직사타워 4개면은 막지 않을까? 아 근데 해골 때문에 직사타워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그래 테슬라를 하라는 게 여기다 하라는 거구나.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버텨 그럼. 아 너무 안 된다. 11에서 20이야 법타운데. 여기 테슬라로 막으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문제다. 뭐 딜을 하나하나 넣어 죽여서 그렇게 죽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테슬라가 일단 있어야 되네. 어떻게든. 자 폭탄. 아 여기다 하는 게 맞는 건가? 아 여기서 하는게 맞나 진짜? 몇이야? 17! 그렇네 여기다 하는게 맞네. 테슬라가 어떻게 쓸지 몰라도 전기면은 여기다 하는게 맞는거네 그럼. 이렇게 해서 해골이랑 속도 있는 걸 다 막는 것 같고 여기 계열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 차단 그리고 여기서 제한 뭐 그런 형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법타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막으려면. 큰일났네. 얘 레벨업 할 만한 구간도 쉽지가 않아. 일단은 도는 구간 뗄 수 있나? 여기까지 뗄 수 있네. 맞긴 하겠다. 데미지 몇이야? 20, 40. 아. 저게 저렇게 쓰이는 건지 몰랐지. 난 여기서 몬스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차, 설마 죽은 놈을 예토전생에서 올 줄이야. 아 일단은 막고 이거 업글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아, 업글 하면은 업글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저 아닌데. 이거 하자. 이러고 여기다 하자. 이게 낫겠다, 차라리. 공중은 안 오겠. 아, 공중 가골 오지? 어떡하지, 그럼? 그럼 무조건 두 개. 아, 테슬라가 공중을 때리겠지. 번개인데. 설마 봉중 못 때리겠어 번개인데? 설마 오히려 봉중 잘 잡겠지.
아 큰일났다 이거 너무 답 없는데? 아 너무 답 없는데? 아 이거 아닌데? 법타워를 아예 빼야겠다. 어 법타워를 아예 빼고 1단계만 해. 그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를 테슬라를 보내서 막는 걸로. 지금 받아? 아 여기다 테슬라 하기 좀 아깝지? 여기다 해서 아 거리가 이 정도니까 아 여기 여기 해야 되네. 뭐 하더라도 여기다 해서 맞추거나 테슬라가 여기 3개가 들어가야 되네. 근데 어차피 그 여기까지 강행으로 뚫려버리면은 막을 데가 없는데 내가 막을 게 없는데 해골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15원.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너무 과하잖아. 여기다가 힘을 집중해야 되나? 이렇게 네 개에다가 테슬라가 하나 있어야 되고 테슬라를 하나를 보고 여기다가 집중을 하자. 이건 몰라 어떻게 하겠지. 여기서 버서커 해가지고 밀어버려도 되고. 내려와. 이거를 괜히 했나?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나? 세 개까지만? 닿긴 하네. 여기다 보병을 해야겠다. 얘가 밥값을 하려면 빨리 테슬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너무 할 게 없고 그냥 거의 한 마리 잡고 있는 마당이니까 한 번 때리고 있는 마당이니까 값을 못해. 해골 설마 아무것도 안 주냐? 2원 주네 2원.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저세상 재활용이야. 일단 이건 막을 것 같고 마음 면역이 안 나오니까 당장은 뭐 그래 위안으로 삼자고. 얘네를 부르지 마. 그래서 힘싸움으로 막을 수 있게 하고 법딜로 추가가 오네. 아 걔가 오네 심지어 걔 같은 게 이미 여기서부터 해골로 나오냐? 메테오로 죽어서 해골도 안 남았나? 테슬라까지 600원. 그럼 안 되지. 못 막지. 보병 타워를 세워야지 여기다. 병사 1000명을 사지로 보내세요.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냈나. 너무하네. 지들이 간 걸 어쩌라고. 아, 대포 힐 너무 안 나오는데. 보병 죽이는 놈도 나오고 가골도 나오니까 일단은 테슬라가 가골 나오기 전까지 나와줘야지 가골을 막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나와버렸네? 대단한걸? 잠깐만 잠깐만 막을 수 있지? 해골 따위한테 쓰면 안돼.
법딜 제발 막을 것 같아 아니 아닌가? 아니었어 아 테슬라 쓰지 말자. 아 좋은 생각이야. 테슬라 저게 함정이었어. 이리 와. 소환해. 정 안 되면 여기다 테슬라 짓고 나중에 일단 막긴 하자. 초반부터 이렇게 뚫려버리니까 이유까지 업글 딱 하고 해골이 일단은 뭐 원본 애들보다는 약하니까 맞긴 하네. 여기다 하는 게 낫겠지? 테슬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뭐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맞은 다음에 연쇄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하는 게 낫겠지. 아직 그 테슬라 뽑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뇌피셜로 지금 노가리 까고 있죠? 늑대는 그냥 안 나온다 해골이. 인간만 나오네. 좋아. 여기다 화살을 배치하면은 딜로스가 심하겠지? 방어력 때문에? 여기도 맞추는구나. 오 제법이야.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아 안돼 안돼 나와버렸어. 막아줘. 오, 야, 잘 막았다? 오, 잘 막았다? 이거 법타워가 답인데? 저거 해골 저거 하나로 너무 난이도가 높아졌어. 너무 잘 만들었어. 날 너무 화나게 해. 일단은 직사타워를 해야겠다. 스켈레도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직사타워가. 아 가고 있다. 아, 이건 막을 수 있지. 이건 막겠지. 해골이랑 놓을 시간 없어. 그치 일단 한쪽 막았고 다음 거 뭐야. 늑대랑 악마졸개 무장강동 애매한 놈들만 있네. 일단 부르자. 직사타워보다 일단은 늑대 체력이 42니까 직사타워는 좀 미루자. 어우 야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이거? 쫄깃한데? 그래 이거 하면은 두 방이면 잡으니까 올리고. 얘가 문제네? 악마졸개를 좀 놔주고 미루자. 다음 거 뭐야? 아 늑대 워그라고? 아씨 나도 저따위로 나오냐? 늑대 워그 늑대 워그한테 써야 될 거 아니야? 몇이냐? 480?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잖아. 몸 대고 떨어뜨려. 막았다 오케이
법사가 답인 건가? 아. 해골 너무 많긴 해. 다음 거 뭐야? 가고일. 가고일. 법타워가 답이네. 이거 일단 가고일은 자연으로 나오게 하고. 아, 이거 위험한데? 가고일. 아, 저렇게 나와버리네? 악마 체력이 300인데. 아, 자, 이거 뭐야. 안 가. 다행이야. 어우, 그, 저. 잡을 수 있나? 어, 잡을 수 있나?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나? 해골 한 마리가. 어, 잡을 수 있나? 어, 잡을 것 같은데? 다음 거 볼 겨를도 없어. 어, 아, 안 돼, 안 돼, 겨를. 아! 씨.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해. 가슴 졸이게 해. 수가 많아진다, 이거 어떡하냐. 몇이야? 워그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다행이네. 아. 즉사가 필요할까? 필요하다. 얘도 필요하다. 어,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있는데, 의외로. 아직 반밖에 안 왔지만. 무조건 딜을 올려야 되네, 가고일 때문에. 가고일이랑 이 템포 때문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운석도 적절할 때 써주고. 아, 지금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 좋아. 다음 때가 아껴야 되나? 뭐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아낄 겨를이 없어. 그치 그치. 아, 쟤는 뭐야? 보호막을 부여하고 마법 저항이 있어? 미친놈이? 잠깐만, 불러서 일단 죽여야겠지? 아, 여기다 대포하면 진짜 답 없는 거였네. 나고 뭔데? 너무 느려. 아, 이거 이제 악마 저렇게 온다고? 잠깐만, 보호막이 저 따위로 걸린다 이거지 지금? 20원. 아, 이거 못 막는다. 안 된다. 너무 쎄. 아,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견적이 안 나와.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궁수를 할까, 그냥 아예? 아, 근데 궁수를 내가 안 찍어서. 아, 찍었나? 아, 몰라. 아예 아싸리 궁수 나올 수도 있겠다. 방어력이 없으니까, 해골이. 이렇게 하자. 일단 해. 몰라. 테슬라는 기도해. 몰라. 당장은 마법 저항은 나오는데 뭐 헤비 아머 안 나왔잖아요. 얘가 그나마 방어력이 높았지. 무장 강도가. 아, 너무 괴랄한데? 1티어지? 2티어인데? 2티어인데 이렇다고? 아, 너무 괴랄한데? 허리가 애매하게 안다. 아, 일단은 하나.
좀 저렴하긴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판매하고 테슬라로 옮겨야 되나? 좀 귀찮은 짓을 해야 되나? 독화살을 해야겠지. 독화살하고 묶는 거 해야겠지. 그리고 테슬라를 해서 막는 거겠지? 이거를 팔던가 해서? 아, 그건 아닌데. 할 건 여기다 해야 되는구나. 미치겠네, 진짜. 얘네들을 일단 주인공이 때리는 걸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잡아버리면 여기서 우니까 또 딜로스 생기고. 안 돼! 배오배야. 욕이랑 욕이다. 욕이랑 욕이야. 이거다. 얘를 일단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 같다. 이거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 테슬라를 여기다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아, 어떡하지? 이제 이거 직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뒤로 보낸 다음에 DNA랑 뭉쳐서 오면은 얘가 묶어요. 도구로 묶고 그 다음 테슬라가 딜 계속 넣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는데, 가능할지 몰라도. 딜로스가 좀 있는데. 해골은 얘가 잘 잡으니까 잘 잡지 않네요. 그냥 법타워가 더 사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티어를 가느냐는데, 일단 얘는 이 티어를 가야겠지. 딜을 넣어야 되니까. 딜 지금 안 나오니까 최후에 부르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병사를 둬야 되는데, 가고일 때문에 병사를 둘 엄두가 안 난다. 업타월 풀로 돌려도 가고일이 아슬아슬했는데. 하긴 가고일은 마저가 있었으니까 공수타월 섞었으니 지금이 낫겠지. 그렇게 믿읍시다. 여기까지는 안 들을 거 아니야. 버서커가 낫겠지? 보병을 하게 되면은? 근데 보병이 악마한테 터진다며. 아, 큰일 났다. 일단 올리고 떨어뜨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묶는 게 필요할까 지금? 1초 동안 묶으면서 40 피해를 준다고? 아직 묶을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지 않나? 독딜을 넣는다고 치면은, 아니야, 너무 쓰레기야. 독딜 지금 너무 약하다. 얘를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보병을 주는 거는 너무 지금, 아, 과거일이네? 지금 보병 좀 망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법 저항이 있건 나발이건 일단은 해야겠다. 나쁘지 않아. 궁술타워가 확실하게 제 몫을 하네. 아슬아슬 했는데? 자, 워그 저렴한 이거를 올리고 일단 일도 꽂아야 되니까. 악마 나왔네. 테슬라를 어떻게 해? 이거 아이템 사서 하라는 거야? 어떻게 테슬라가 견적 나오나?
벌써 2시간 10분이야. 오늘 분량 다 잡아먹었어. 아, 일단은 막았다. 저기는 일단 막았고, 여기다 일단 일구간에서 묶어두고. 아, 지금이야. 묶어줘 제발. 묶어 제발.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오, 야, 잘 먹는다? 숲이 분노. 숲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물론 가고일이 문제긴 한데. 아, 가고일 때문에 숲분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붙고. 아, 안 돼,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두 개가 뒤로 넘어온다고? 아, 이러면 이렇게 하지. 일단 두 방에 잡으니까. 아, 씨. 야, 방어력 너무 높아. 방어력 1인데도 더럽게 아파. 이거 놓쳤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안 놓쳤어. 대박. 왜 이렇게 힘들게 게임하냐고. 아, 짜증나네. 죽거나. 그래, 잘 묶었어. 아, 가야되나? 아, 가야돼. 그치, 가야돼. 딜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야지 덕을 볼 것 같고. 그치, 저건 알아서 맞겠지 뭐. 아, 지금 아니야. 분명히 더 위기가 있을 거야. 더 큰 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야. 버서커 하늘로 도끼를 던질까? 네, 버서커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자. 자, 즉사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사실 즉사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보병이 필요해. 공중을 때릴 수 있는 보병이 필요해. 승부수다. 쟤네가 뭐 보병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관심 없어. 막아야 돼. 그냥 막을 수 있어. 어차피 못 막으면 져. 도끼 던져서 막아야 돼. 도끼로 던져서 막아야 돼. 몸보다 딜이야. 도끼 던지고 힐링도 돌면서 막아야 된다. 아직 아니야. 온다. 받아내야 된다. 빠른 거 온다. 아니야, 받아낼 것 같아. 추가해. 뭐야, 이거 뭐야? 마법 저항의 지역 불용 속도 빠름. 개 같은 게임. 그치. 잘 싸우고 있어. 너도 올라와. 어머,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죽으면 안 된다. 할 일이 많다, 아직. 아직 많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죽으면 안 돼.
던져야 돼, 속히 던져야 돼. 던져, 그래, 던져. 어, 도끼줄 좋아, 도끼줄 좋아, 전륜해. 닫고 뭔데? 그렇게 여기 거기서 온다고? 혀가 닫고 있네? 받아주는 건 확실히 잘 받아준다. 어, 막았다. 이거 막은 건 좋아. 여기서 원거리 가는 건 솔직히 오반 것 같고. 아, 저렇게 온다고? 총을 간다고 치자. 아, 총을 가야 된다 이거는. 올릴 게 없다. 그치. 여기서 최대한 빨리 죽여서 해골화를 시켜서 저기서 레레레 저기서 편하니까 저기 총을 가고. 마저 사냥개가 나오니까 총으로 사냥개를 잡고. 그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테슬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분단해. 부담을 주죠. 그치, 그치. 어메, 죽어서까지 노리는 이제 악착 같은 거 보소. 사냥개요? 사냥개 안 되는데 나 지금 1원이라 더 받자. 그치, 아슬아슬하게 샀다. 좋아, 여기까지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디 어느 쪽에다 힘을 줘서 보충을 하느냐 같은데. 자,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어, 다행이야 강해. 골렘 소환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골렘이 당해낼 수 있을까? 제 기동력을? 일단 소환하자. 아, 미치겠네. 폭발을 여기서 띄워서 이 구간에서. 아, 그거 말고 해야 돼. 딜을 주고 조금 남은 걸 제압하는 형식으로. 어, 사냥개 센가 보네. 처음으로 약간 여유 구간이 생겼죠. 아, 이거 아니야. 형이 왜 나와 거기서, 미친놈아. 아, 일단은 가장 좋은 원형 구간이니까 테슬라가 떠야 되는데 너희 팔고 뛰어버릴까 그냥? 확? 막을 수 있어? 안 다냐? 야, 뭐 어디 갔냐? 내 병사들. 잘해. 300 정도는 막아야 돼. 아무리 보호막이 세도. 여기서 반대쪽이네 다음은. 아, 암기 나왔다. 이제 그분들 나온다. 아, 암기 정도면은 즉사를 해서 이제 상위 해골 나올라나? 아직 버섯 구간까지 안 갔으니까 테슬라님이 해주셔야 돼. 여기를 일단 막고 다음 웨이브에서 업그레이드 하자. 너가 반각을 해줘야겠다. 아, 씨. 다음 거 뭔데? 5레벨 일단은. 막을 수 있겠지? 적절하게 반각 대고 지금 들어가네. 전부 반각 대고. 어, 잘 나온 거 같은데. 잘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얼마 주냐? 100원 줘?
어 괜찮네. 다음 거 뭐야? 다음 거는 속도랑 악마 그냥 대장에서 업그레이드. 괴랄. 사냥개 좀 보자. 아, 420에 보호막에 지금 방어 저렇게 극혐이죠? 직사를 해야 되나? 테슬라 먼저 띄워야겠지? 직사랑 테슬라랑 25번밖에 차이 안 나는데? 테슬라 해야겠지? 아 저렇게 와버리네. 불편하게 메테오를 떨구기도 애매하게. 다 잡아도 75 안 될 것 같다. 아 다음 뭐야 공중이야? 그러면은 확실하게 테슬라를 해야 되네 지금. 얘 남기면 안 되는데. 테슬라 제발. 그치 초카타워 8개 건설? 주변 초고압 강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로켓 또 잡아. 공격 뗄 수 있지? 못 때리는 거 아니지? 로켓 3개 3개면은 잡을 것 같다. 아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어 잡을 것 같은데? 도끼 좋아 도끼 좋아 도끼 좋아. 토끼 없으면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좋아. 아, 씨. 그렇게 빡세네. 24원. 하이. 일단, 잠깐만. 직사를 해야 되나? 아, 직사하기엔 너무 조금마치? 어, 일단 테슬라가 잘 해준다. 아, 지금까지랑 그룹이 다르다. 여기를 보충을 해야 되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충을 해야 되네. 일단 방어막 때문에 힘을 한 번에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해서 위아래를 다 맞추는 게 낫겠다. 아, 직사를 일단 주고 그리고 약체화도 걸자. 그치 나올 수 있나? 과충전이 뽕감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거 잡고요. 과충전 가자. 어 이렇게? 아직까지는 데미지가 낮아서 모르겠는데. 아 제발 군주 제발. 도끼 500개 이상 던지라고? 그렇게 많이 던졌어? 아 이거 위험한데? 힘내 힘내 힘내. 아무런 짓다. 다음 거 뭐야? 아 저 따위로 나오면 어떡해. 오오 테슬라 좋은데. 오오 오, 좋은데. 직사 찍었어요. 오 좋은데 테슬라. 오 오 좋은데. 야 어, 막은 거 같죠? 왠지 느낌이? 잠깐만 좌우를 보자. 여기가 아 뭐한 거야. 나 지금 뭐했어 나 지금 뭐했어. 어 잘했어. 뭐하긴 잘했지. 올라가. 돌려보내는 거 해야 되나? 얘네가 여기 막아줄 것 같고 조금만 내려와. 골렘 세니까 뭐. 어, 너 체력 몇이냐? 골렘보다 약하네? 골렘이 다 해주겠지 그럼.
야 근데 이거 어 좋은데? 하나 더. 예, 예, 이거 끝나고 끝낼 겁니다. 본의 아니게 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악마 부대장과 졸기에 암흑사. 아, 무겁게 나오네. 미친 게임이. 돌려보내는 거 해야겠다. 아, 잠깐만. 그렇게 돌리면 안 돼. 잠깐만. 운석 일단은 내비둬야 될 것 같고, 한쪽 막으려면은 여기서 막아. 어, 좋아. 아 좋아. 나름 나름 마지막이니까 늦추자. 아니야 이제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섯 명을 보낸다고?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18초 여기서 2초 줄인다고 뭐 이득이 있을까? 독 묶어두는 걸로 하자. 어차피 이게 지금 막아줄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겠네요. 막은 거 같은데? 한번 떨고. 그렇지, 얘만 일단은 해버리면은. 어, 잠깐만, 이거 아니죠? 이게 무슨 만행이죠?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어, 제발. 잠깐만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이 압도적인 공격력 옳지 않아. 어 야 저 이거 너 이거 아니잖아. 여기서 이거 가는 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잠깐만 안 되지 이거 아니지. 그치 빨리 어 야 아 얘 죽으면 안 돼 영 죽으면 안 돼. 아 얘 너무 안 돼. 이거 방어력도 안 깎였어. 제발 희망을 줘 제발. 주인공 놀지 말고 가서 싸워. 뭐 하는 거야? 아 미친놈아 가서 싸우라고. 1대1로 막는다 알았나? 아 제발 진짜. 아 안 된다고. 주인공 살짝 빼자. 잠깐만 나와봐. 아 저긴 또 클릭이 안되니? 아 제발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